찾아? 없어졌어. 뭐가? 메이크업 박스 분명 여기다 뒀는데. 메이크업 박스? 아, 야, 니 원래 메이크업 박스 없었잖아. 아, 그게 어제 혜은이가 빌려줬거든. 너가 뭐야? 어? 뭐긴 뭐야. 정혜은 또 오지랖 발동한 거지. 그나저나 그 큰 게 어디로 숨은 거야? 그러게. 아, 어떡하지. 이봉주. 네. 필요한 도구 챙겨서 지금 바로 접견실로 이동하도록.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겠다. 결국 이봉주도 오늘로 끝인가? 그러게. 작년까지 선배들도 학교 망신시켰다고 욕먹고 결국 자퇴하님이 휴학했다며. 그래, 대충 이걸로 하면 되겠다. 저 메이크업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저 학생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애를? 다시 한번 말해보겠나?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 지금 나랑 장난하나? 회장님, 실례하겠습니다. 이봉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 어디 이유라도 들어보자고. 대체 왜 메이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게 사실... 아, 대체 뭘 하길래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여지껏 헤매고 있는 거겠지 뭐. 야. 이봉주 아직 메이크업 손도 못 댔단다. 뭐? 진짜? 내가 걔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못 하겠다고 하지. 에이구, 미련해가지고 진짜. 봉준 아직 접견실에 있는 거야? 회장님도? 그런갑더라. 아, 이봉주 이대로 떠나갑니까? 사망이다, 사망.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니 어떻게 됐는데? 이봉주, 수고했다. 잘했어. 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뭐야, 너 메이크업도 못했다며. 야, 잘했다니 그건 뭔 말인데, 어? 아, 빨리 설명해봐, 빨리, 어? 그게... 대체 왜 메이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지금 회장님 피부는 더 이상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되는 상태세요. 이 학생, 지금 날 가르치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어디서 감히 나한테 피부 운운하면서 야단이야? 저 지금 사실 되게 떨리는데요. 그래도 계속 지금처럼 메이크업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회장님. 당돌하네.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건가? 아,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무리 그래도 회장님께 그런 말씀드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아, 좀 빨리 좀 말해보라고, 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과하게 사용하면 안 좋잖아요. 그냥 피부에 맞는 제품 한두 개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계속 흡수시켜주는 게 좋대요. 그리고 이거. 피부가 더 탄탄해지고 생기 있어지도록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결국 마음이 얼굴이라고요. 마음이 얼굴이다? 네. 저희 어머니 직업 특성상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사람 얼굴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서 나타난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 얼굴에서도 내 마음을 봤나? 그게 잘 모르겠지만 회장님 하면 다들 화려하고 멋진 분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화려함 속에 숨겨진 그 회장님의 힘듦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일에 대해서나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부담도 크실 것 같았고요. 내가 이 일을 20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화장품 만드는 사람이 어떤 메이크업을 다니는지 하나하나 다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곧 내 캐리어고 자존심이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또 누군가 내 마음에 대해 물어봐준 것도 참 오랜만이네. 야, 난 진짜 이봉주 다시는 못 본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대단하다, 너. 그렇게 날고 기던 선배들도 회장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던데. 야,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얻어 걸린 거구만. 아이씨, 너 진짜 얻어가지고 볼래? 뭐? 고마해라, 고마해라. 너 그 제발 좀 고마해라, 제발 좀. 오늘 드디어 실력 발휘한 우리 이봉주 선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짠 합시다, 짠! 짠! 그나저나 그 메이크업 박스는 아직 못 찾은 거냐? 책상에 뒀는데 없어진 거야? 어제 너랑 메이크업 도구 다 챙겨서 집에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가져갔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어. 잠깐만, 누구 둘이 어젯밤에 단 둘이 학교에 있었다는 거야? 수상하다. 둘이 수상하다. 둘이 수상해. 그게 문제냐? 난 이게 세상에서 제일 궁금하거든요. 야, 그날 강의실에 아무도 없었어? 내가 좀 일찍 왔거든.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야, 그래서? 그래서 누구들이 뭐 했는데? 남아서, 학교에 남아서 뭐 했어? 메이크업 준비 말고 또 뭐 했어? 미안해. 내가 똑같은 걸로 사줄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야, 계산 철저히 해야지. 이봉주, 이번 주 안에 바로 사줘라. 지나서 아주 맨날 사귀는 것 같은 게. 뭐? 이게 진짜 뭐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계산 어쩌고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야 덤벼. 야 천천히 마셔. 오늘은 근데 강아지 똥 아니네. 아 왜 갑자기 한숨이냐? 들을 게 맛없다. 들을 게 맛없어. 감자 튀김 좀 타야 맛있지. 이래 노라이 튀기가지고 이 감자 튀김이가 생 감자지. 아 몰라 마시자 자 죽으라 죽으라. 나 깼어? 뭐야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어저께 동네가 떠나가라 노래 부르고 장난도 아니었는데 기억 안 나? 모르겠는데. 친구 잘 살게 해야 된다 봉주야. 이게 뭐니 이게? 시시 어머니 저 한 그릇만 더 먹어도 될까요? 아유 물론이지. 딸 가서 씻어. 그리고 애들 좀 깨워. 일어났어? 어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도 기억 안 나. 나도 몰라. 일어나 보니까 집이었어. 어?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다. 나도 리나 쌩얼은 처음 본다. 근데 제대로 안 닦였네? 내가 가서 클렌징 할 거 가져올게. 죽을래? 너 녹지도 안 할 거야? 저기 미안한데 아 왜? 그 세면대 위에 있는 클렌징 오일 좀 주라.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볼 일 볼 때는 문 좀 잠그고. 너 나가기만 해 아주 진짜. 나 먼저 씻을게. 응. 욕실을 나가서 오른쪽. 맞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너 미쳤어? 얘가 황글이 나라고? 말도 안 돼. 못 알아보겠는데? 야,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대체 왜 그래? 아침에 내 화장 지운 것도 그렇고. 아, 그게 내가 지운 게 아니라. SNS에 내 사진 올린 것도 너지? 사진? 야, 누가 SNS 올라온 사진 봤나? 이 황글이야, 니제. 와, 대박 딴 사람이다, 이거. 이거 봐봐. 사진 내가 올린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하지 마. 그 방에 너랑 나 둘뿐이었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진은 네가 올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 아, 그럼 이건 도대체 누구? 리나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나도 리나 생얼은 처음 보니까 신기하고 예쁘길래 얘한테만 보내줬거든. 그럼 가라는 거네? 아, 야, 내 황글이나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다. 우리 이봉주 웃잖아. 어쩌긴 뭘 어째. 하여튼 얘가 입학하고 나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린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아, 그래. 사진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우리 황글이나 얼굴을 깨끗하고 맑고 자신 없게 만들어 놓은 사람 누구야?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진짜 너 아니야? 아니라니까. 얘는 나한테만 맨날 큰 소리 치더라. 저기. 왜? 니 또 배고프나? 그게 아니라 내가 봤는데. 봤다고? 야, 뭐 그런 주사가 다 있노? 넌 친구라면서 그런 주사 있는 것도 몰랐냐? 그 정도로 마셔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도 다행이다. 어쨌든 봉주 잘못은 아닌 거지. 오, 살다 보니까 우리 두이가 도움이 되는 날도 있네. 아침에 밥 먹었더니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야. 어, 맞나. 많이 처먹더라. 근데 리나는 왜 이렇게 민낯 보이는 걸 싫어해? 좀 사연이 있어. 사연? 리나네 엄마는 다들 알지. 업계에서도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탑모델 변수정님. 갓 태어난 리나의 모습 보고 충격받으신 거야. 왜? 너무 못생겨서. 말도 안 돼. 그땐 어머니도 너무 어린 나이셨고 자기 딸이면 분명히 예쁜 딸이라고 생각하셨겠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기는 못생긴 줄 알아, 리나는. 안타깝다. 안타깝냐? 네 얼굴이 더 안타깝다, 나는. 에이, 진짜. 됐고, 그럼 어쨌든 상황 정리 된 거지? 대체 이게 뭐라고 바쁜 사람 불러놓고 진짜. 진짜 예쁘지 않나? 그치. 하여튼 유난들은. 아, 줘봐봐. 얼마 예쁜가 보게. 아, 줘봐.
그리 예쁘나? 길 들어가라, 길 들어가, 사진 속으로. 땀궁? 우리 황그리나의 짝사랑의 결실이 드디어 이루어집니까? 야, 너 왜 그렇게 뚫어놀아봐?